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겨울입니다. 춥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도 증가하고요. 오늘 제가 약초를 찾아서 산 중턱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낙엽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요 씨가 맺힌 요 묵은 데 보이죠? 이 식물들이 여기를 온통 덮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약초인데요. 여기가 수백 평 되는 지역에 대규모로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보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기나리 보주초입니다. 네, 이 애기나리는 백합과의 단연초고요. 키가 20 내지 40cm 정도까지 자라는 작은 식물입니다. 애기나리라고는 하지만 나리꽃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둥글레나 윤팻나물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이 식물이 독성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봄철에 나물로 먹으면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나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어린 싹 올라올 때 둥글레하고 특히 윤팻나물하고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요. 뿌리 줄기는 약재로서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애기나리 보통 햇볕이 적게 드는 화렵 수림 밑에서 무리지어 자생합니다. 오늘 약재로서는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여기 작은 면적에서 잠깐 캐봤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애기나리 뿌리 모습입니다. 이 뿌리 줄기를 생약으로 보주초 또는 석주꾼이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고요. 이 보주초는 우선 견비소적이라고 해서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이고요. 혈액을 정화해주고 면역과 소화기능에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보통 지라라고 부르죠. 비장과 위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식적 창만이라고 해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뱃속이 더부룩하고 가득 찬것 같고요. 가스가 차오르며 답답한 증상, 또 배와 옆구리에 덩어리 같은 것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비장과 위장을 튼튼히 할 때는 이 뿌리를 푹 다려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장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네, 이 보주초를 먹으면 비장과 위장을 튼튼히 해주고요. 음식물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양기를 북돋아주고요.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습니다. 몸이 허약할 때이 보주초를 푹 달여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주초는 또한 윤폐지에 효능이 있어서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건조한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고질적인 천식과 해수를 완화시켜줍니다. 폐열 해수라고 해서 폐장에 생긴 여러 가지 열증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해줍니다. 이 보주초는 또한 풍습으로 인해서 신체 각 부분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요. 뼈가 부러졌을 때도 잘 붙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보주초는 그 외에도 눈을 밝게 해주는 명안의 효능이 있고요. 몸이 냉하고 습한 증상, 폐결핵, 폐기종, 장염, 대장 출혈, 치질 치료에 효능이 있는 좋은 약재입니다. 네, 이 보주초는 이 뿌리 줄기에 독성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미량의 독이고요.
아, 독성이 있으나 좋은 효능의 약재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 이 보조초는 봄철에 좋은 나물거리고요. 과량 복용하지 말고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면은 아주 탁월한 약재입니다. 이 뿌리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기 날이 보조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